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청한 후에 보험 증권을 열어보았습니다. 뇌 쪽으로 뇌졸중 진단비가 있었는데 보장 범위가 뇌출혈과 뇌경색이던데 추가 보완이 필요한 건가요? 와, 저희 보험스쿨 보시다가 또 보험증권을 열어보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추가적으로 보장범위, 뇌출혈, 뇌경색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보완 가능한가요, 전민경 선생님? 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보장을 하는 보험인데요.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 뇌출혈과 뇌경색은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들이 매우 넓게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하신 후에 리모델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